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해서 공정과 상식을 언급하면서 장모 구속 사건의 유체 이탈 합법으로 본인과 상관없는 일처럼 얘기하고 있어서 몇 가지 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. 검사 윤석열은 2012년 3월 김건희 씨와 결혼했습니다. 2012년 9월 윤석열 전 청장의 장모는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의료법인은 장모의 이름과 동업자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승은의료재단이라고 지었고 2012년 11월 장모와 동업자를 공동이사장으로 하는 의료재단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듬해인 2013년 2월 장모는 요양병원을 개설하였고 사의를 행정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.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윤 총장은 장모가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을 2012년에 알았습니까? 장모가 의료재단의 이사장, 동서가 행정원장이 된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까? 사위가 장모의 이름까지 딴 의료법인 설립 사실을 몰랐습니까? 2014년 5월 장모는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내용의 민 형사상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습니다. 2014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행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2014년 7월 21일 장모는 의료재단의 이사장에서 정식으로 사임했습니다. 2014년 10월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을 수사 의뢰했습니다. 두 번째 질문입니다.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 행정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? 책임 면제각서를 받고 이사장에서 물러난 것은 행정조사와 수사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. 이와 관련하여 장모 또는 동서가 윤 총장과 상의한 적 없습니까? 행정조사와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사인 사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? 책임 면제 각서에 대한 아이디어는 법조인인 윤석열 총장이 낸 아이디어가 아닙니까?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의 사단을 통해 경찰에 연락을 취한 적 없습니까? 수사 지휘를 하는 검사에게 연락한 적은 없습니까? 윤석열 본인이 수사를 해봐서 당연히 알겠지만 제가 한 질문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한 질문들입니다. 국민의 검증대에선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.